지금 여기는 칠곡 휴게소예요. 지금 제가 경북 상주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는 길에 칠곡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변기를 한 개 더 싣고 왔으니까 그거 마저 설치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기 챌린지를 신청해 주신 분은 아드님인데 어머님 집 변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희망하셨어요. 지금 이제 가서 아버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뭐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하루에 두 탕 띕니다. 자, 지금 경북 상주 찍고 여기는 경북 칠곡의 외관읍이래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아버님께서 나오셔갖고 반겨주시네요. 일단은 풀고 그 아드님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거기 명절 때 왔는데 변기가 좀 오래됐다고 이래갖고 그래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변기 값만 받고 시공하고 이런 거 무료로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손실 부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제가 제 스스로. 아, 그렇게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아,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유튜브 찍으면 손해 봐가면서 할 것까지는 그렇죠. 있나 그래요. 손해가 나죠. 근데 그래, 저희들 그렇게.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으면 예. 이제 광고 붙잖아요. 아, 이거 예. 이거 구독이나 뭐 구독 좋아요. 맞는데, 네, 맞죠. 그거 하면 이제 광고비가 예, 조금씩 붙어요. 예. 예, 이제 그 광고비로 예. 이제 조금은 충당된다. 예, 충당은 되죠. 예, 근데 100%는 안 되고. 100%는 안 되고. 예, 힘들죠. 100%는. 이런 가면 지자체에서 다만 지금 보조해 주는 것도 있긴 있긴데 내일 모레 선건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군수 찾아가가지고 군수요? 군수가 그게 할 수는 없지. 아, 근데 저는 부산이라서 부산시장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장? 네. 부산에서 왔거든요. 진짜 좋아. 부산에서 왔는데 안 걸려. 부산에서 하면 경비하고 이걸 뭐 합니까? 그래 물론 뭐 감사하고 경비 묶고 자구를 해야 될까 이거? 네? 묶고 자구를 해야 될까 이거?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여기도 이변기구나. 예, 예. 물 이제 샤워 이제 하신 거죠? 예? 샤워를 이제 하신 거죠? 예. 한다고. 여기에는 이제 뭐 초집에는 개를 해가 뭐 그래 하는 거 아니고 저 문양벽이 있어 보니까. 아, 가긴 가야겠다요. 아, 무서운데. 사가서 이게 무서운데. 하다가 터지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아, 저걸 갈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수돗물 잠가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잠그면 되는데 네. 아, 지금 저기 앵글밸브가 저기 이제 저 물 내려주는 거 있죠? 네. 저기 앵글밸브인데 지금 네. 사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걸 안 건드려야 되는데 만약 네. 저 뿔라자 빌면 이제 일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게 갈고 싶은데 이게 네. 지금 떡이 돼 있어서 아, 네. 지금 그게 조금 불안하네요. 아드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어디 계세요? 충남 아산인가 뭐 그래. 아, 그래서 거기 명절 때 와서 변기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구나. 아. 여기 한마디 하십시오. 경태야 고맙다. 네, 끝났어요? 야, 이래. 아니, 이래야 돼, 이거 뭐, 그냥. 경상도 사람이, 이거 말을 뭐, 왜. 왜? 아니, 그래도. 끝이에요. 됐다, 이거. 네, 그래도. 한번 설치하는 것도 다 설치하고 또 봐야지. 아, 설치하는 건 이제 잘하는 거 보고 이제 더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 일단 내가 잘해갖고 영상을 좀 더 닦게요. 여기 외관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어야 돼요. 우리 밥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맛집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맛집 같은 데는 뭘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좋아하는 게 야 돼지국밥이고 뭐 야 아, 그런 거니까 아, 돼지국밥 수육 이런 거 드시는 거죠. 근데 여기가 엄청 초는 아니네요. 여기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초도 거기 중학교도 있고 막 이래서 고등학교까지 다 했는데 아 이게요? 예 고등학교 아. 지금 인구 면 단위 최고 9,000명 단위가 9,000명이 지금 무너졌어요. 아 여기가요? 예 초등학생이 지금 원래 열러익 하던가 1학년이 아 진짜 심각하다. 그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고 예 그쵸 천이다 보니 더 하지 여쯤 자식들 전부 다 대기로 다 나가버리지 요 밑에 플랜지가 없잖아요. 네. 여기 원래 플랜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플랜지가 없어요. 네. 그 시멘으로 해놓으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쪽에 물이 좀 다 들어가요. 여기는 되도록 내일 아침에 쓰시는 게 좋고요. 예. 이 집이 좀 두꺼워 갖고 예. 좀 뺏기 매트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마른 게. 인구 소멸 지역 변기 챌린지 3호지 끝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한테 이제 진짜 인사 한번 하세요. 경태야 덕분에 사용 잘할게. 그리고 이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이걸로 끝이다. 구독 좋아 눌러주세요. 예? 구독 어디? 구독 좋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 찍고 이제 지금 몇 시요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5시. 5시에 벌써? 예.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좀 걸리죠? 거의 그 정도 안 걸릴걸? 아, 지금 차 막혀 그러면 한 2시간 걸리겠네요. 네. 지금 이제 외관에 가서 이제 밥 좀 먹고 이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제 본업인 인테리어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변기 챌린지 4호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